안녕하세요. 왕당의 대표 강사 권은경입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이라 이제 문법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예고드린 대로 준동사 편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투부정사, 뭐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스일룡 영호님 반갑습니다. 방송 상태 좀 점검해 드릴게요. 우리 스일룡 영호님은 저희 또 라이브 강의의 공식 자타공인 우리 조교님이시기 때문에 목소리 전달이 잘 되는지 라이브 방송 상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일룡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동안 어디가 계셨나요? 스일룡 일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점이신지 아니면 도서관이신지 근황톡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준동사 편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라이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후기 이벤트를 통해서 교환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 후기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배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준동사고 이제 준동사가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던 얘기긴 한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의 지식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채팅창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준동사 종류 세 가지를 좀 올려주세요. 간단하게 몸풀기를 좀 진행을 하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세 가지가 뭘까? 아까 제가 잠깐 답을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요거 답을 보면서 통신 상태도 좀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세 가지가 무엇인지 답을 올려주시고 그렇습니다. 4613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렇게 특징이 있죠. 이 준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준동사의 특징은 일단 준동사는 동사 출신이긴 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사는 ing형의 현재 분사가 있고 pp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ed가 붙는 게 대표적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동명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동사예요. 다 동사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동사이긴 동사인데 이젠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지. 준동사니까. 왜 준동사냐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 자리가 있었을 때 여기다가 투부정사 이런 거 쓰면 바로 X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오답 제거할 때 쓰셔야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왜 준동사냐. 얘가 투부정사가 되든 동명사가 되든 현재분사가 되든 동사라는 게 다섯 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1, 2, 3, 4, 5 형식.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동사 앞에 투를 붙인다. 예를 들면 to go라고 쓰면 이 go는 여전히 1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준동사, 그러니까 준동사의 오른쪽에는 원래 동사였을 때 성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4형식 동사면 2가 붙으면 더 이상 동사는 아니지만 써줄 때는 뒤에 4형식의 기본적인 형태, 즉 간목 증목을 써줘야 실제로는 제대로 된 투부정사를 만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세요. 주어 동사의 동사를 정동사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 투든 ing든 이런 게 붙어서 동사 아닌 걸로 막 쓰이는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세류기사님 제 피부가 아기 피부예요. 굉장히 늙은 노안이 낙인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세류기1님도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투부정사부터 갑시다. 이제 복습인 거죠 우리가.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라이브의 특성상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미리 좀 이론을 보자면 일단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름이 부정사인 이유는 역할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사 빼곤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수업했던 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토익에서 나온다면 일단 명사적 용법으로는 요게 메인이에요. 별표. 이건 근데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편입 시험에도 나오고 하물며 지텔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expect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안 되고 투부정사를 써야 되지.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외운 거고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야매로 간다면 약간 동사가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면 뒤에 투부정사 잘 붙어요. 약속한다. 미래 뭐 해줄 거라고 약속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소원한다, 뭐 희망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하고 싶다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를 잘 붙이지만 그렇게 외우시는 것보단 그냥 닥치고 암기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서 수식하는 거잖아요. 요 명사들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명사 수식은 되게 분사가 해요. 이렇게 PP가 수식하든 ING가 수식하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데, 투부정사가 만약에 분사처럼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명사가 특별히 또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셔야겠죠. 사실 수거처럼. 뭐 예를 들면 opportunity to, 뭐 way to, 권리라고 할 때 the right to, 이런 식으로 뒤에 분사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더 많이 오는 명사들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별표 2개. 완벽한 문장하고 결합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투부정사의 메인 역할. 왜냐하면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준동사 나름대로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애매한 거지. 난 다 되는데 동명사 자리를 탐하기도 좀 그렇고, 분사처럼 쓰이는 것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 딱 남아있는 게 뭐다? 부사. 그러니까 결국 투부정사가 문제화가 된다면 이 부사적 용법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만, 또 토익이 삐딱하게 내는 거 좋아하니까 타동사 뒤에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라던가, 아니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이런 것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행위유발동사라고 해서 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요 자리에 투부정사 걸리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뭐 allow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앞으로 투부정사 하는 걸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앞으로 뭐 하는 걸 허락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자체가 목적격보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동사들이 쭉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교환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얘네들은 수동태가 되면 요렇게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llow를 따지자면 allow 목적어의 투부정사, 요게 이제 수동이 되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면서 be allowed to, 요런 식으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론을 설명한다기보다 당장 토익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이론들을 아주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동명사는 되게 간단해요. 동명사는 주어 자리에 일단 올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가주어를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ing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들은 곧장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하고 대칭점으로 외우세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던 뭐 enjoy ing, finish ing, 선생님도 그냥 외운 거야 솔직히. give up ing, mind ing, 이렇게. 이유는 몰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 반복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동사들이긴 하지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동명사냐 명사냐 요 구분이 많이 나와요. 별표 3개. 토익이 유난히 좋아하는. 그럼 예를 들면 뭐 할까? 예를 들면은 명사는 두 개 나란히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명사는 명사이긴 하지만 동사적 성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타동사라면 뒤에 명사가 와. 이제 문제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하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문제화를 시킨다면 전치사 뒤에 밑줄이 오고 또 명사가 온다면 뒤에 요 자리는 명사 명사 충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그냥 동명사를 써줘서 오른쪽에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원래 전치사 뒤에 동명사잖아요.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는 못 쓰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전치사 뒤에 명사냐 동명사냐 그랬을 때 빈칸 오른쪽에 명사가 떠 있다면 명사를 써서 복합명사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동명사를 써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게 하는 케이스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것도 좀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사인데요. 분사는 명사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잖니. 현재 분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명사 앞에 만약에 오잖아요. 분사가 이렇게 형용사처럼 이렇게 될 때는 이 분사가 형용사화가 돼서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계신지. 명사 앞에 밑줄이 왔어. 여기 뭐가 들어갈까?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할까?
제안하다라고 해볼까? suggesting이 맞을까요? suggested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명사 앞에 올 땐 그냥 정해져 있어요. suggesting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면 suggested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느낌. 그러니까 명사 왼쪽으로 분사가 오면 그냥 한쪽으로만 거의 쓰여요. ing가 맞을까? ed가 맞을까? 물론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제안을 하는 건지 제안을 당하는 건지 뭐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명사 왼쪽으로 왔을 땐 거의 2번 그렇습니다. See you, 이사님. Thank you. Suggested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예를 들면 existing이 맞을까? existed가 맞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얘가 맞아요. 얘 이렇게 못 써. 자동사기 때문에 저렇게 PP 형태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거죠. 단어처럼 existing 그러면 기존의 이런 뜻의 그냥 명사 왼쪽으로 잘 오는 분사는 이제는 형용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분사가 명사 뒤로 붙으면 이러면 분사거든요. 이때는 PP도 되고 ING도 돼요. 둘 다 돼. 이 경우는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석을 해서 뭐뭐가 되어지는이 더 어울리는지 뭐뭐가 뭐뭐를 하는이 더 어울리는지 한다 이런 능동이 되면 ING 된다 이런 PP 그리고 이쪽에 올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그냥 암기 왼쪽에 오는 것 이미 형용사화가 돼서 명사 앞에 잘 오는 것들은 그냥 한 가지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막 100초 정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준동사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한 5시간 강의하는 분량이고요. 공무원 이런 데서 한 10시간 하는 분량을 딱 10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이제 문제가 풀릴지 그 세일룡 영호님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올드보이 이거 옛날 영화인데 정말 올드한 영화죠. 올드보이 보면 그 최민식 씨가 그 감옥에 갇혀서 뭔가 이렇게 무술 연마를 해요 혼자서. 그래서 남았는데 불량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혼자 연습했던 걸 써요. 근데 정말 그 불량배들을 다 처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아 세일룡 영호님 세 번 넘게 봤구나. 된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죠? 중국 음식만 먹고 그걸 했는데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이제 빨리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과연 문제풀이에 적용이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답을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채팅 참여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스벅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 저도 요즘 스타벅스를 못 먹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백종원 아저씨가는 커피점에서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커피, 좋은 원두로 되어 있는 커피 드시라고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채팅창에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 세일룡 영호님 복수 3부작을 다 보셨군요.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올드보이 빼고 뭐 금자씨도 그렇고 사실은 좀 밝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재미없게 재미없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불편하게 저는 세 개를 다 재밌게 봤거든요. C라고 다 올려주셔서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일단 문법 문제입니다. 뭐 보기를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 디벨롭에서 파생이 된 표현들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투가 무슨 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익도 그렇지만 기타 다른 시험에서도 이 투가 두 가지 종류의 투가 있다. 그쵸? 세일6123님 땡큐. 어디 어디에 라고 할 때 전치사의 투가 있고 투부정사의 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안 쓰나 봐요. 원래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쓴다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써도 될 터인데 만약에 투투가 겹치면 되게 이상하죠.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개구리 왕눈이 보면 투투 나오거든.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투투는. 아니면 그 투투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찌되었든 투투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보다는 동명사를 써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때 투가 전치사의 투인지 투부정사의 투인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전치사의 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투부정사의 투가 더 많습니까? C16 이사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C16 이사님이 사라지셔서 제가 예탁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1621님도 지금 채팅창에 안 보이셔서 물론 다 열심히 듣고 계시겠지만 뭐가 더 많을지 답을 좀 올려주세요. 은빈님 반갑습니다. 은빈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쩐지 좀
약간 채팅창을 보는데 조금 약간 몇 분이 안 나오셨다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C1621님은 운전 중이시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C1621님은 채팅 금지. C1621님은 채팅 금지. 대신 C1624님이 좀 띄워주세요. 좋습니다. 전치사가 더 많다라고 해주셔서 충격적이에요. 그쵸? 전치사도 별로 없어요. 충격적입니다. 뭐 이게 토익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의 투가 훨씬 많죠. 동사 앞에 투만 붙이면 다 투부정사인데 뭐. 근데 전치사의 투는 특별한 문장이나 표현하고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투보다는 투부정사의 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투부정사의 투를 외우시면 안 되고요. 전치사의 투를 쓰는 표현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어디 어디에 공헌하다, 뭐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로 해석이 되면서 그래서 전치사의 투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들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치사의 투인 거예요. 전치사. 그럼 여기 뭐가 올 거냐? 요거 명사를 쓰면 뒤에 있는 명사구랑 충돌. 명사. 그다음에 디벨롭트를 쓰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분사로 수식했다 하더라도 관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관사 왼쪽으로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가진 않고요. 그다음에 develops도 안 되겠죠. 동사 현재형을 전치사 뒤에 쓸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쓰죠. 왜냐하면 전치사 왼쪽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오케이. 그리고 동명사가 타동사라면 원래 동사였을 때 뒤에 명사구를, 명사 덩어리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다 C라고 맞으셨지만 현재 지금 아까 제가 날렸던 투부정사의 투를 외우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C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도전. 네, 전치사 관련 표현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뭐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object to 이렇게 뭐뭐를 정기 구독하다, subscribe to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번 도전. 그러니까 일단 보기를 보고 빈칸의 좌우를 봤을 때 유형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석을 하고 풀면 안 되죠. A, B, C, D는 해석 문제가 사실 아니죠. 파생어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메이크 목적어의 투부정사 스윌룩 일사님은 약간 좀 기본 이론 수업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수제자로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이론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게 되게 많아서 다른 분들의 답을 한번 기다려 보죠. 문법은 한번 기본 이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로 가야지. 이론이 약한 상태에서 문제만 푸시면 약간 좀 사상 누각이 되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직업적으로 보기보다는 넓게 은비님이 C 물음표. 은비님이 또 에이스로 부상하시나요? 들어갑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일단 메이크가 오형식인 건잘 잡으신 것 같아요. 세일류 기사님, 땡큐. 메이크 5형식 잘 잡으셨고, 메이크는 사실 2형식도 되고, 뭐, 사실은, 뭐,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형식이 다 되는데, 주로 출제는 5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서, 여기 보면 목적어 뜨고, 여기 목적격 보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떴고,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는 일단 형용사가 우선이죠. 그다음 가끔 명사. 요게 무슨 뜻이냐? 요게 동사로 압도하다, 타동사예요. 약간 일종의, 얘도 감정 유발 동사죠. 뭐뭐를 압도하다. 그렇죠? 토익 시험장에 가서 성우분이 너무 빨라 말이. 그럼 그 성우분의 말에 여러분이 압도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동사라는 게 PP 형태의 분사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ING 형태의 현재 분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이름이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럼 이 리더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뭐가 되냐? 어쨌든 사람 관련돼서 감정 유발 동사를 쓰게 되면 분사는 거의 닥치고 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들지 말아 뭐를 독자를
압도당하게끔 만들지 않는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조심. 만약에 저 overwhelming이라는 게 나오면 보통은 이제 목적 앞에 사물이 뜨거나 물론 뭐 사람도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지만 토익 시험에선 대부분 감정 동사 계열의 분사는 사람을 수식하거나 보충해 줄땐 TP 형태를 주로 써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해석으로 푸시는 건 아닌 거죠. C라고 해주신 분 땡큐. 3번으로 갑니다. 3번 도전. 아, 4613님 이해도 굉장히 빨라서 욕심이 생기네요. 4613님한테 한 일주일 정도 이론 수업을 문법을 시켜드리면 정말 문제를 잘 푸실 것 같은데. 약간 이론이 잘안된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푸시니까 이게 약간 좀 겉핥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좀 욕심이 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야구 감독님이 저 초등학생 한번 가르쳐보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 그런 욕심이 조금 납니다. 오늘 C1621님이 운전 중이라 비슷한 아이디를 갖고 계신 C1624님께서 열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B라고 지금 답을 올려주셨고 C1613님께서도 올려주셨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같은 계열인데요. 일단은 보기가 4개가 있고 이 ING나 to 뭐 ED 이런 게 붙은 걸로 봐서는 준동사 문제구나 느낌이 오는 거죠. 보기를 봤을 때 좌우를 보는 게 문법 문제의 기본인데 왼쪽 좌총용 우백호처럼 좌전치사 우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명사를 쓰셔도 되고 전치사니까 동명사를 써도 되지만 투부정사는 안 된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뭘쓸 것이냐. ED는 아예 안 되고요. ED가 있으면 여기 더 때문에 분사로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도 없죠. 이게 수동의 약간 느낌이라 과거분사는 안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뭐냐. 그러니까 ING냐. 투부정사는 아예 안 되니까 아니면 그냥 명사냐라는 얘기인데 익스체인지는 그냥 명사로도 쓰죠. 동사도 되지만 익스체인지는 가능하고 얘 안 되고 얘 안 돼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이게 명사라면 오른쪽에 있는 명사랑 빵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C6님 이게 뒷북인가요? 형용사는 되나? 여기 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 부, 형,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를 써서 명사를 꾸미는 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유도 미사일이 안 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 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B 이렇게 되겠죠. 계속합니다. 관부형말 오랜만에 또 4번으로 갑니다. 아, 4613님은 해석을 또 해주셔서 땡큐. 4번 도전. 일단 문법 문제라고 반 이상이 문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개 중에서 15개가 문법, 15개가 해석이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한두 개씩 차이가 나고 또 많은 우리가 어휘 문제 중에서 문법을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한 20문제까지는 문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Part 5. 아,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그래서 after가 전치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접속사였다면 주어 동사일 텐데 이게 주어 동사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줄이 하나인데 주어 동사를 다 쓸 순 없잖아. 그럼 결국 포인트가 되는 건 여기 뭘 쓸 거다. 동명사나 아니면 명사를 쓸 텐데 전치사로 보면 여기 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뭐 자동으로 여기 뭘 쓴다? 동명사를 써야지. 정답은 D.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5번. 이건 동명 전치사 뒤에 동명사. 아, 접속사 생략하는 건 분사 구문이에요. After하고 Before는 분사 구문 생략으로 안 쓰기 때문에 전치사로 보고 뒤에 ing 또는 being pp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루기사님 뭐 그거까진 잘 모르시. 어쨌든 after 다음에 ing 오케이. 5번으로 갑니다. 1613님은 또 굉장히 넓게 알고 계시네요. 그쵸? 부사절 접속사의 축약, 즉 분사 구문을 말씀을 해주셨고 보통 after나 before는 축약됐을 땐 전치사로 보고 푸시는 게 정확합니다. 5번이고요. 5번도 뭐 이제 아는 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쵸?
이거죠. 어드바이즈 목적어에 투부정사 이렇게 구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딱 써주시면 되고 어드바이즈가 조언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반드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앞으로 뭐뭐 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래적인 느낌 투부정사가 되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은 A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석이 필요 없는 어드바이즈 목적어에 투부정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도전. 네,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죠. 어드바이스 바로 투가 아니라. 6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이렇게 응용력이 생길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시겠죠. 아, C라고 지금 C6131님, 영호님, 이일님, 은비님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왜냐면 이게 문법 문제고요. 그래서 관사, 명사, 관, 형명이지. 형명. 형용사 찾으시면 되고 아까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얘 아니면 얘인데 그쵸? 이거 뭐 서제스트를 아셔도 좋고 제안된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해석을 해보셔도 이게 플랜이니까 계획은 지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 기준이니까. 그래서 객체 좀 어려운 말을 쓰면 그래서 저거 분사를 원래 동사로 돌려놓고 해석을 했을 때 계획을 계획 자체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제안이 되어질 터이니 수동을 써야겠죠. 우리말로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정답이 되는 건 C가 맞겠습니다. 그렇죠? 잘하셨고요. 1621님 오늘도 무사히 운전을 잘 마치셨네요. 다행입니다. 운전할 때는 정말 조심해 조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7번 퇴근이 늦으셨네요. 우리 1621님께서는 7번입니다. 아, 7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들 얘기하는 7번은 사실은 어휘 문제지만 실제로 문법으로 풀 수 있는. 저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문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어휘 부분으로도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요. 좋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또 막 해석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옆에서 보다 막 토하겠지. 신경질 내겠지. 너 계속 이렇게 공부할 거야? 막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해석을 하시기 전에 얘네들 되게 유명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 그러니까 물론 해석을 뭐 인조이가 즐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조이는 나온다면 ing 목적어지. finish ing 목적어. fail은 투부정사 목적어. discontinue는 이 dis가 반대잖아요. continue가 계속하다니까 continue 반대니까 중단하다. 요거 ing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세일로기쌤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continue는 그럼 continu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까요?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까요? 막간에 퀴즈 한번 가죠. 퀴즈 푸실 동안 세일로기쌤이 마셜은 자네가 아니라 여기 fire 붙었잖아요. 이게 소방이고요. 소방청장 정도 돼요. 원래 마샬은 군대로 따지면 원수거든.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소방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소방청장. 파이어 마샬. 소방관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소방 담당자들도 그냥 파이어 마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보안관, 소방관 할 때 그 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소방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방청장 이건 뭐 문맥을 좀 봐야 되긴 한데 마샬이 그래서 무슨 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Fire Marshal, 소방 담당관이죠. 뭐 소방청장 이렇게 하셔도 되고 Continue는 뭐를 취할까? 1621님은 2라고 해주셨고요. Discontinue가 ing니까 똑같았으면 선생님이 묻질 않았겠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일단 정답은 C죠. 왜냐하면 투부정사 올 수 있는 게 A밖에 없으니까 이 나머지는 다 ing가 돼야 되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컨티뉴는 둘 다 됩니다. 싫었죠.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돼.
근데 특이한 건 discontinue가 되면 ing만 돼요. 원래 중단하다는 다 동명사여서 중단하다라고 할 때 뭐 있을까? stop, 멈추다, ing. quit, 그만두다, ing. 또 뭐 할까요? finish, 끝내다, ing. 포기하다, give up, ing.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단념하거나 포기하면 다 ing야.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 많이 취하죠. 요건 그냥 막간에 막간 하나 해드릴게요. 막간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스탑하고 또 퀵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의미적 차이. 스탑하고 퀵의 차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영작 같은 거 할 때 약간 토익 외적인 거긴 한데 스탑하고 퀵은 둘 다 그만두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있을까? 뉘앙스 차이까지 갑니다. 저희 수업이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를 합니다. 퀵하고 스탑은 의미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둘 다 동명사가 목적어인 건 알겠는데 아 스탑 다음에 혹시 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돼서 그때 투는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의 투거든요. 스탑이 자동사가 돼서 C6236 오! C6211님께서도 나름 이론들을 지금 펼쳐주고 계신데 퀵은 스스로 그만두다. C6213님의 의견은 퀵은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다. 스탑은 포기하지 않는다. 퀵은 스스로 그만두고 스탑은 남에 의해서 포기가 되는 뭐 나름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지나가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쳐주고 계시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탑은 약간 일시적인 멈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멈추라 그럴 때 스탑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고 멈췄어. 스탑 스탑인 거지. 그러니까 담배 갖고 갈게. 스모킹. 선생님 담배 안 피우지만 이렇게 쓰면 스탑 스모킹 그러면 일시적으로 담배를 끈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폈어. 근데 선생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꺼! 그럼 스탑 스모킹. 퀵은 아까 C6213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영구적으로 그만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금연하다라고 할 땐 퀵 스모킹을 써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끊는 거죠. 스탑은 잠시 일시 정지하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저 토익 공부 좀 쉬어야 돼서 약간 그만하고 이때 스탑. 저 영원히 포기합니다. 그냥 퀵을 쓰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TMI였죠. 8번 도전. 여러분 토익 공부 퀵 하시면 안 돼요. 스탑은 할 수 있을지언정 퀵은 하지 맙시다. 8번으로 갑니다. 아 세일링 영업님 스탑 스모킹이라는 것 잠시 멈추라는 거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루라도 한번 고기서는 피지 말라는 얘기지. 스탑 스모킹은 금연으로 들어간다면 좀 이상하네요. 퀵 스모킹 해야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일6123님 가주어 진주어. 요거는 그러네요. 이시 가주어죠. 요게 진주어겠네. 그럼 요게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여기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구나.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군요. 그쵸? 부엌에 있는 스텝들이 그쵸? 투 다음에 요거 써야겠네. 스토어는 저장하다니까. 그래서 고기를 냉장고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부정사. C를 잘 써주셨습니다. 오케이. 계속합니다. 저거 있잖아요. C6 영호님. 뭐 여러가지 포스터나 안내문 이런 거 보면 영어 비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이런 거 제가 항상 영어로 된 거 보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영어들이 많아서 아마 네이티브의 감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 중에서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이 썼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고급 백화점 이런 데 가도 되게 잘못된 영어들이 많아서 되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속 갑니다. 제 성격상 또 그런 거를 지적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보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9번으로 갑니다. 9번 도전. 아, 세일링 어머니 국어로도 많아? 그렇지. 특히 요즘 높임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높여야 되는데 뭐 동작이나 사물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쓰니까 그치? 뭐 3,000원이세요 막 이런 거 3,000원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임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9번입니다.
9번도 사실은 뭐, 비슷한 문제예요. 그쵸? 아까 했었던 거랑. 여기 이제, 보기 중에 준동사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준동사.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준동사 문제일 수도 있죠. 일반 동사 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유월 소유격이니까, 여기 명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좌소유격 우명사. 그럼 이게 이제 소유격은 그냥 편하게 관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부형명인데 얘네들은 없어도 돼요. 관사 뒤에 명사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바로 쓴다면 부사는 명사 앞에 못 쓰니까 형용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A하고 B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라이팅은 보통 분사보단 그냥 작문이라는 명사, ing형의 명사로 많이 쓰고요. 이제 왼쪽에 오는 형용사 자리에 이 분사로 걸릴 때는 거의 이 단어만 씁니다. 이게 written이 뭐냐면 서면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면 승인, 서면 인가 이런 뜻이죠. 요거는 정답이 B. 그래서 이 명사 왼쪽으로 걸리는 분사들은 거의 한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아, 10번으로 갑니다. 오늘은 뭐 13문제 준비했거든요.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원래 저희 수업이 9시라고 알고 계시는데 충격적인 게 8시 50분까지더라고요. 50분 수업이야. 근데 저는 계속 이제 한 70분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얘기하면서 50분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서 50분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준동사는 암기다, 토익은 암기다라는 걸뭐 굉장히 잘 보여주고 계신. 오늘은 어쩌면 뭐 50분 언저리에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좋습니다. 감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결정적이에요. 우리 많이 외우죠. 이 would like가 want의 뜻이거든요. would like가 want의 뜻이고. 약간 공손하죠, would like 느낌이. 그래서 would like 명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would like 다음에 to가 와야 됩니다. to 부정사. want to.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would like 다음에 명사 쓰셔도 돼요. 요거 쓰셔도 되고 요거 쓰셔도 돼요. 얘는 부사니까 좀 그렇고 얘도 초대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원한다. 뭐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해석이 좀 이상한. 거의 이제 토익적으로 would like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A가 정답. B를 쓰게 되면 뒤에 있는 everyone하고 명사 충돌. 부사는 명사 수식 안 되고 ED는 초대된 모든 사람은 괜찮은데 박물관이 초대된 모든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to 막 엉키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would like를 일종의 want처럼 봐서 우리가 want to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박물관이 원합니다. 그쵸? invite, 초대하고 싶대요. 또 invite가 또 동사 성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invite 목적어에 또 to 부정사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좌우로 지금 외우셔야 될 포인트들이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력이사님 21일에 토익 시험 봐요. 2주 동안 열심히 하셔야죠. 이메일로 질문 주세요. 제가 이제 채팅창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다른 분들 수업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학습 게시판 강추 아니면 이메일 이렇게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2주 단위잖아요, 토익 시험은. 결국 2주 동안 뭐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2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왜냐면 이게 무슨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1년에 한번 보는 거면 2주 동안 뭐 해야 될지 이게 되지만 토익은 뭐 이번 달은 3번 있잖아요, 수업이. 결국에 계속 2주 만에 있기 때문에 이건 늘 준비가 2주인 거예요. 그렇죠? 루틴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거죠. 늘 하던 대로 정답이죠. 왜냐면 2주마다 시험이 있으니까. 그 2주에 끝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으로 2주를 노려서 막 스킬 외우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면서 실력을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실력이 올랐을 때 성적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공부를 하는 그 전략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을 같이 봐주면서 뭔가 두 개가 연결이 딱 됐을 때 시너지가 터질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토익이 아닌가.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며칠 날 시험 봐요. 이게 1년에 한번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A가 정답. 계속 갑니다.
11번. 그러니까 시험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셔서 뭔가 실력이 자연스럽게 쌓였을 때 시험을 봤을 때 딱 나오게끔. 그렇습니다. 11번도 너무 유명한 문제죠. 어보이드 ing. 참고로 어보이드 다음에 명사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뭐뭐를 피하다 회피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투부 정사냐 ing냐를 따질 때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encounter. encounter의 뜻 아시나요? 요거 한번 갑시다. 오랜만에 뜻 체크할게요. 이미 답을 구하셨기 때문에 encounter의 뜻 한번 가자. 인카운터의 뜻을 아시는 분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요즘 뭐 스마트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검색하셔서 올리는 분들도 계셔서 원래 내가 아는 거를 그대로 단어 의미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0분에 끝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준동사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포함된 인카운터 포함된 아닙니다. 포함된 아니야. 포함된 건 인클루딩이 포함된 만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나다의 및 이런 느낌보다는 우연히 만나다? 조우하다라고 하잖아요. 조우라는 말이 한자이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만나도 인카운터 아니면 뭐 우연히 뭔가 이렇게 장애를 만나요. 여기서는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이니까 그런 걸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합니다. Avoid ing 풀어보셨고요. 12번으로 갑니다. C613님 재밌다고 해주는데 제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밌다는 건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거지. 아무리 재미없게 해도 내가 알아가고 내가 뭐 이렇게 잘 몰랐던 걸 보완하고 이러면 되게 즐거운 거고 제가 아무리 웃기면서 해도 내가 모르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지. 세류기사님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든지 놀라. 아 채팅창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세류기사님이 그 진실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그 요즘 대선에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통계 같은 거 낼 때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잖아. 1,000명 답 맞으려면 만통 돌려야 돼요. 그만큼 채팅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많은데 채팅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뭐 제 생각에는 한 뭐 10명이다 그러면 한 명도 채팅을 안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눈팅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계를 많이 안 했는데 통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모수를 확보해 그래서 항상 천 단위로 가는 거예요. 만통 이상씩 막 전화를 돌려도 답변을 잘 안 해. 그냥 끊어버리고 이러시니까 좋습니다. 12번 은비님 그래요. 화면 크게 하면 또 채팅하기 힘들고 모바일로 하기 힘듦.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래서 아마 사정이 다 있으실 겁니다. A라고 다 해주셔서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일단 이 컴마가 되게 중요한데 이 컴마가 떴다는 건 왼쪽이 부사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컴마를 친절하게 많이 찍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라는 얘기인데 이게 부사라는 얘기야. 이 덩어리가 부사.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뭘 쓸 거냐. 이게 다 부사구가 되긴 하거든요. 전명구 얘는 투부정사 다 돼. 그럼 일단 물론 해석을 해보셔도 되지만 얘네들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클린이라는 말은 그냥 형용사고 요게 이제 공기 계획이라는 말이 웃긴데 대기오염 같은 거 이제 줄이자는 그런 뭐 운동 같은 거야. 이니셔이티브가 TIVE로 끝나는 대표적인 명사거든요. 그래서 운동, 캠페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대기 뭐 이렇게 공기 관련된 이런 운동,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프로모션 이제 홍보하다 또는 촉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명사를 써버리면 뒤에 또 다른 명사 덩어리가 올 수가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그럼 얘네 두 개는 되잖아요 지금 A도 되고 B도 돼 왜냐하면 이게 동명사가 되든 투부정사가 되든 어쨌든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죠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석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오른쪽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시가 어답은 채택하다. 새로운 세금 법안을 채택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거예요? 모든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중요한 거는 도시가 뭔가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자동차 구매할 때 뭐 세금 법안 이게 아마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이렇게 친환경 차량을 사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택을 했다. 그럼 결국 A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의 목적이냐 아니면 뭐뭐 함으로써냐. 그러니까 결국 저런 캠페인을 홍보함으로써 채택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서는 촉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 깨끗한 대기 어떤 공기를 살리자라는 이 운동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법안을 뭐한 거예요?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A, B는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정답은 A. 그럼 약간 토익적으로 봐도 이 문장의 맨 앞에 투부정사가 부사로 잘 오거든요. 근데 by ing를 문장의 앞에 쓰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긴 하나 토익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약간 토익적인 느낌으로 보자면 A가 더 낫죠. 근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A, B는 둘 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좋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까지 잘 해주셨고요. 오늘 마지막은 13번 문제로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 생각보다 아주 빨리 끝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세일용 영호님은 또 의견 세일용 영호님은 약간 청년 약간 이런 걸로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청년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20, 30대 2030 굉장히 좀 이런 박학다식하시기 때문에 정치 같은 거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또 약간 대선 전국이라 우리 조교님이 굉장히 좀 박학다식하세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 잘 짚어주셔서 13번은 약간 아까 풀었던 몇 번 문제의 데자뷰인 것 같습니다. 기시감이 드는 13번 문제. 정당에서 제의가 많이 진짜 쓰이는 경우님? 정당에서 제의가 많이 오는데 아직 직업이 이야 제가 정확하게 꿰뚫었네요. 오 진짜 쓰이는 경우님 그러니까 오퍼가 좀 많이 오는구나. 왜냐면 그 청년 당원들이 있거든요. 2030을 뭐 민주당이든 뭐 국힘이든 다 지금 2030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의들이 좀 많이 올 것 같긴 합니다. 20, 30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단어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감정 동사죠. 이것도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 매혹시키다. 감정이죠. 매혹 우리 감정을 막 현혹시키는 거니까. ed 형태도 쓰고 ing 형태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ed를 쓰게 되면 뭔가 당하는, 매혹당하는 주로 사람 쪽이고 토익에선 fascinating은 사실은 약간 사물 쪽 이런 느낌이 들죠. 요거는 명사. 요거는 동사죠. 보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make가 또 걸려 있다는 건 오형식으로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요거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그쵸? 이게 만약 최상급이었다면 요게 앞에 덜을 썼겠죠. 전관사를. 그래서 이제 most가 대부분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문법이 그치? 그러니까 더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 most가 그냥 형용사로 대부분 이렇게 되면 최상급에 또 most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은이냐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대부분으로 볼게요. 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에 습관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에 이제 약간 일상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로 일종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만든다 여행하는 분들을 여기 이제 목적격 보호가 들어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어 자리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 유발 동사의 분사형을 쓴다면 ed를 쓰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대부분의 여행객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매혹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되는 거지. 끝.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준동사를 좀 빨리 봤거든요. 좀 일찍 끝났네요. 평소보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준동사 문제는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투부정사 문제는 별거 없어요.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의 투부 정사 이 5형식 이때 이 동사들 이때 이 동사들 3, 5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가끔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 떴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아까 투 아까 했었잖아요 투 프로모트 요런 형태들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동명사는 뭐 주어 자리에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타동사 뒤에 동명사 취하는 애들 정리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명사냐 동명사냐 요거 요 싸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는 영원한 싸움이죠 PP냐 ING냐 요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렵게 가자면 이게 PP나 ING가 아예 형용사로 굳어졌을 때 일반 형용사랑 해석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형용사가 보기 중에 깔리고 분사가 깔렸을 때 와 형용사가 무조건 분사를 이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사들 중에서도 이제는 탈분사, 형용사화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일반 형용사랑 동급이죠.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지식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분사형 형용사 아시는 거 있으면 한 개씩만 써주세요. 이제는 탈분사다. 얘는 이제 형용사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가죠. 아 이번 주 금요일에 LC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LC 약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이틀 뒤죠. LC 강의 때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게 조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지식 테스트 퀴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쪽지 시험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많이 봤던 interesting 좋습니다. 흥미로운 이제 형용사로 보는 거죠. 탈분사. 다른 형용사들하고도 맞먹는 attached도 좋습니다. 첨부된 저것도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일반 형용사들하고 누가 한 분 틀리실 것 같긴 한데 C61님 합격 C613님 합격 이제 누구 있나요? C605님 우리 조교님 C624님 은빈님 오늘 이제 채팅에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인데요. 보겠습니다. 이그지스팅 좋습니다. 세일룡 영호님 기존의 이런 뜻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온고잉 나쁘지 않음. 근데 온고잉은 분사라고 보기 힘든 게 온고라는 뭐가 없어요. 온고라는 동사가 없지. 그러니까 온고잉은 그냥 형용사예요. 분사가 아닌. 아 은비님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건 분사형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야. 그렇죠. 인커밍처럼. 진행되는 라스팅은 그렇네요. 지속하다의 라스트에서 ing 지속하는 합격 디테일드 합격 와 본물 터지는데요. 라이징 라이징 선이죠. 그렇죠. 라이징 괜찮습니다. 저것도 이제 탈분사 인트레스팅은 아까 우리 C613님 해주셨던 퀄러파이드 좋은 단어죠. 자질이 있는 오랜만에 좀 판관 포청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거 판별 좀 해드릴게요. 출장 감죠. 그로잉 괜찮습니다. 커가는 성장하는 괜춘 탈분사 이제 형용사가 됐죠. 오랜만에 좀 출장 감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세룡정원님 experience도 좋아요. experiencing 안 쓰죠. 경험이 많은 경험이 있는 합격 C621님은 도전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우리 C624님 C621님 답변이 없으셔서 바쁘신 일이 있으면 번외로 하고 있는 거라서 C613님하고 C625님은 약간 찌찌뽕인데요. 그쵸? 연결이 되는 요 정도만 할까요? 뭐 다들 참여를 잘 리미티드 좋습니다. 제한된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많이 알고 계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 교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하실 때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으로 가셔서 오늘 간단한 후기를 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상세 해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금요일날 강의가 또 있으니까 금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금요일날 또 LC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세일룡 영호님 내일부터 헬스장 헬스가 이제 풀렸죠.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준동사편 조금 빨리 끝났네요. C61님도 감사합니다. 저희 금요일날 뵙도록 하고요.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